네, 아홉 번째 에피소드는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입니다. 똑같은데요. 같은 웹사이트로부터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심플 웹서버를 해서 웹서버 간단하게 만드는 코드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셨던 코드일 텐데 좀 생소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죠, 이거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파트도 돼 있고 익스프레션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코드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실만 할 거예요. fs read file, local path 넣고 이렇게 쭉쭉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웹 서버를 돌리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mime type 지정한 것도 있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혹시 mime type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해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unction 또 mime type, variable mime type 있고 function mime type 지정을 하고 있어요. local server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HTTP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코드에서 distributed computation에 사용된 콜백입니다. distributed computation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combinatorial function을 하나 정의하고 있고, 그죠? 이걸 local computing 하는 경우 있죠. computation 의 경우는 이렇게 코드가 되고, 클라이언트 서버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테이션의 경우에는 아래 코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펑션인데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버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콜백 CPS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코드를 보시고, 그리고 여기 사용되고 있는 팩트 부분이죠. 팩토리얼. 팩트는 밑에 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자, 요것을 이두 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콤비나토리얼 펑션들 중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듈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그리고 위에 있는 웹 서버를 구동하는 펑션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요두 개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실제로 데몬스트레이션 할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수정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엑서사이즈예요. 그렇게 간단한 주제는 아닙니다. 구글링 해가면서 이것저것 데이터를 찾아가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